6시 언제 와? 와 이거! 야 늦었다 이거 확실히 늦었다 난 죽었다 야 으야 이제 뭐해? 프레디! 프레디 그래 한판 하자 자 무서워할 필요 1도 없어요 왜냐면 안 죽거든 내가 프레디 마스터의 선도주자 김플레임 닥쳐! 이씨!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1일차는 그냥 모자만 쓰고 가만히 있어도 깨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똥이 많이 마려워 그러니까 가면 쓰고 1일차 버틸게요 화장실 갔다 오고 뭐야? 나 죽었어? 왜 죽었어? 뭐해 죽었어? 아니 똥 사고 딱 왔더니 바로 죽어있네 누구한테 죽었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멋있갱이가 있어요 무섭게 생기네 여기 나오는 애들은 다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여기 이 뮤직박스에 나오는 퍼펫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태엽을 안 감아주면은 죽습니다 아 폭시도 나왔었어요? 폭시 이번 판에선 안 나올텐데 폭시 나왔으면은 나 벌써 죽었지 맹글마라는 거 아니야? 잘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면서 음슴체를 쓰는 거 아 보기 힘들어요 음슴체가 뭐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임 여기 불 켜지면 폭시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음 이게 음슴체예요 지금 태엽 풀어지고 있는 거 보임? 이거 계속 감아줘야 함 그래야 퍼펫이 안 튀어나옴 이런 게 음슴체예요 이거 빨리 풀어지는 거 보임? 완전 무섭음 언제 애들이 튀어나올지 모름 긴장해야 함 그만하라고 싫은데 캐릭터들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데 훈수들면 어떡해 음슴체 쓰지 말고 앞에 쟤네들 그냥 나 노리는 멍청한 놈들이요 나 닮았네 아이씨! 아씨 놀래라! 프로게이머 이영호 어머니도 스타 한판 끝나고 전화와서 훈수두는데 아 그건 인정 저희 어머니도 유튜브 하나도 안 하시지만 저에게 유튜브를 계속 조언하려고 하시죠 끝났군 너무 안 하다가 하니까 좀 실력이 떨어지긴 했네 애들 명칭도 가물가물하다야 피자 가게에 왜 괴물이 있냐고요? 얘네들이 원래 낮에는 마스코트란 말이야 피자 가게 홍보하는 로봇 인형들 밤되면 괴물처럼 변해서 그렇지 아 파인애플 피자를 먹었기 때문 인정 근데 파인애플 피자 왜 다 싫어해요? 나 파인애플 피자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파인애플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가? 나 파인애플 피자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언제서부턴가 갑자기 파인애플 피자가 막 민트초코급으로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음식이 돼버렸어 뭐 나도 민트초코 싫어하니까 파인애플 피자 싫어하는 사람들을 막 배척하자 이런 거는 아닌데 파인애플 피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상 파인애플 피자를 먹으면 되게 좋아하던데 저 끼끼끼끼끼끼끼 소리 내는 거 저거 혹시가 아니라 맹글이라는 친구고요 얘요 얘 너! 너 맹글이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제일 불쌍한 친구예요 생긴 건 제일 무섭게 생겼는데 얘 원래 굉장히 멀쩡했던 애인데 어린애들이 제가 이쁘다고 계속 괴롭혀서 완전 개박살나네 애들이 저렇게 만들었어 애들이 다른 애들은 뭐 저주받아서 무섭게 변했다고 하지만 쟤는 그냥 애들이 부셨어요 그래서 애들을 정말 무서워하는 친구예요 와! 어? 잘못 봤나? 어 잘못 봤네? 놀래라 어메이징! 혹시 움직이기 전에 무슨 소리 있냐고요? 아니요 혹시는 아무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등을 비춰줘야 됩니다 전방에서 살짝 쳐다보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플래시라이트를 비출 수가 없으니까 이 전방에 있는 애들 뭐 계속 막 뭐 튀어나오잖아 그거 다 무시해도 되고 혹시만 보면 되는데 혹시는 0.1초만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눈에다가 비춰도 어 얘가 혹시예요 얘가 이렇게 좀 눈이 막 휘번뜩휘번뜩 하죠 제가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안 틀어놓는 이유는 배터리가 닳아서이기 때문이고 혹시 같은 경우는 그냥 불빛만 가끔씩 비춰주면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으면 플래시라이트를 못 비치니까 혹시만 알아볼 수 있어요 저를 다른 애들은 내가 이렇게 가면 쓰고 있으면 프레디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가는데 혹시는 빛을 비춰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어도 공격을 하거든요 요시끼 플래시라이트 엄청난 속도로 배터리 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원래 되게 찔끔찔끔찔끔찔끔 이렇게 하면서 사용해야지 오래 버틸 수 있고
제가 왜 말을 하다가 마냐면 얘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풍구에 방금 이렇게 얼굴 비추고 있는 애니마트로닉스들 있죠. 걔네들이 보일 때는 침착하게 가면을 쓰고 물러가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환풍구들이 둥 둥 하는 그런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들어야 되니까 됐다. 닥쳐 이씨! 어만하면 전화하고 난리야 이씨. 맘마매야! 왜 프레디를 검색하면 아직도 내 영상이 최상위에 뜨는지 모르겠어. 요즘 프레디 건드는 사람 없나? 요즘 시청자 수 가볍게 200 넘기네요? 지금 200명이 보고 있어요? 어, 야 프레디의 힘이 꽤 좋구만? 좋네요. 옛날 느낌도 들고. 옛날 아프리카 시절 때 프레디 한번 하면은 막 5,600명 이렇게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시절 때는 유튜브를 안 하고 진짜 생방송 위주로만 열심히 방송을 했었어서 되게 많이 보셨죠. 방송 시간도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었고. 요즘 유튜브에서는 청소게임 최초 공개하면 한 1,000명? 1,200명? 많게는 1,600명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생방송은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언제 또 먹이업 돼서 제가 여러분들 채팅 하나 읽으려면 막 한 시간 걸리고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빨 지금 빨리빨리 소통하라구? 이제 생방도 200명이 기본이라 기분이 좋다고요? 아니 근데 200명은 내가 정말 컨텐츠 빡세게 진행할 때 200명 조금 넘던데. 저는 가뿐하게 200명 넘는다고 생각들진 않아요. 뭐 팬카페 켜놓고 같이 글 같은 거 볼 때도 200명이 유지되면 그땐 인정할게요.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가 유명해지면 뿌듯한 기분이 든다고?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아주 초창기 때부터 쭉 함께 해오신 우리 정작분 그거 다 까먹죠? 나중에 저 잊지 않으신다면서요. 어이 깜짝이야 씨! 누구세요? 자 이제 슬슬 질립니다. 이 계속 똑같은지 반복하고 있으니까 통할 것 같아요. 오스바라 스위트 베이베! 이제 막 애들이 강제로 벗기기 시작하죠. 가면은 제가 벗은 거 아닙니다. 이. 보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놀래라. 아 야 진짜. 아 5만원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큰 손님 오셨습니다. 다들 경례 차렷 경례 충성. 장작분들이 그래도 돈 받았다고 겁나 챙겨주고 막 돈미세 스트리머 이렇게 안하고 같이 챙겨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이씨! 프레디 쓰리 나 쓰리 하는 방법 완전 까먹었네. 쓰리 오랜만에 해볼까? 쓰리는 솔직히 진짜 많이 어려워요. 2는 정말 딱 게임성에 맞춰서 규칙을 잘 파악하면은 딱딱딱 하면 되는데 1이랑 2는 특히 3는 거의 운빨 게임이고 4도 공략을 알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4도 많이 빠듯해. 4는 운이랑 실력 둘 다 필요하고. 맞아요. 3가 진짜 어려워요. 모든 프레디 시리즈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프레디 3는 애니마트로닉스가 한 말이 아니냐고요? 맞아요. 근데 제일 어려워요. 한 말인데 한 말이긴 한 말인데 나머지도 나오긴 나와요. 환영으로 실존하는 게 아니라 환각으로 나옵니다. 환각으로. 어! 약간 늦은 것 같은데? 괜찮네. 와... 조금이라도 늦게 이... 뭐라고 해? 헬멧을 쓰면은 죽어요. 살짝 방심했죠? 오... 입술이 빨간 게 아주 매력적이야? 1편이 제일 쉽나요? 전 개인적으로 2편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1편도 좀 빡세요. 근데 2편이랑 1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쪽 버튼 왜 눌러보냐고요? 애들이 있나 없나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연속으로 1, 2, 3일 끝내고 4일차 하면 되게 지쳐요. 이게 한 판 한 판이 의외로 되게 길잖아요. 절대 짧은 게 아니어서 지칩니다. 한 번에 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오케이. 3일 끝났고. 미션 없냐, 미션? 가자!
잠시만요, 벌써 5일차예요? 우리 5일차구나. 나 지금 3일차 깬 줄 알았어. 실이 5일차는 이제 입 닫고 해야 돼요. 클리어 하시면 이따가 점심때 돼지국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 미션이긴 미션인데 뭔가 약간 이상한 미션인데? 돼지국밥 오늘 먹여드려야겠네. 내가 못 깨면은 돼지국밥 안 먹고 소머리국밥 먹으러 가거지. 어우씨! 아, 나 얼굴 긁고 있었는데, 아! 졌다! 아, 나 얼굴 긁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기냐! 돼지국밥은 포기해야겠네요. 이제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리. 지켜봐 주십시오. 5일차 개는, 당장은 저의 모습을. CCTV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괴물 한 마리를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테이프 안 감으면 뭐 나오니까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거겠지? 6시 언제 와? 아, 됐다. 아싸, 일당 받았다. 별 하나. 이제 6일차. Shut the fuck up! 6일차 노다이 성공시 5,000원. 헬로우 소리 뭔 소리냐고요? 설명하기 귀찮으니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벌룬보이라는 녀석이에요. 직접적으로 저에게 공격을 하지는 않는데 가장 성가신 녀석이죠. 마치 내 얼굴과도 같은 존재.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는... 저 자식! 저 자식이요, 저 자식! 아, 이거! 아, 이번엔 또 뒤통수 긁고 있는데 튀어나오네. 아... 안 죽었겠지? 어, 안 죽었다. 5,000원벌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5,000원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얼마나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어메이징! CCTV 끈 다음에 인형을 왜 썼다 빼요? 내 맘이다, 이거 사! 장난이고, CCTV를 내렸을 때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서 그래요. 방금 봤죠? 왜 써야 하는지. 어메이징! 아이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플래시를 안 비췄어? 미션 실패. 젠장. 내 4,000원. 어째 이게 12시부터 1시까지는 참 빨리 가는데 1시부터 2시부터는 조금 느리더니 이제 2시부터 3시 그 이후로 넘어갈 땐 거의 그냥 뭐 시간이 안 가요. 멈춰요. 막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자들이야 애들이 다. 야, 그래도 피지컬 어디 안 간다. 하다 보니까 또 손 풀리네. 이번엔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별은! 이거 딱 6일차까지 있어요. 6일차 끝나면은 7일차도 있긴 한데 그런 이제 커스텀 난이도라고 해서 난이도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스테이지는 6일까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6일차가 제일 어려운 난이도죠. 올 20을 깨려면은 한 100판 정도 해서 그냥 운이 좋아야 깹니다. 그건 정말 운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는 것도 확률이라서 난이도를 20으로 해놔도 진짜 운이 좋으면 아무도 안 오거든. 6일차 이거 원래 이렇게 빡셌어요. 잣됐네? 진짜 잣됐다 야. 이렇게 연속으로 오면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와! 다 풀려버렸다. 기도해야 돼요, 이제, 그냥. 기도해야 돼. 기도해, 기도. 가라, 얘들아. 아, 겁나 좋아해, 나. 망했죠? 그냥 기도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운이 좋았다. 방금 죽을 각이었는데 살았어. 오케이.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좀 빡세군요. 옛날에 막 웃으면서 깼는데.
테머 뜨는 게 숨 막혀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태엽이 거의 다 풀렸다는 얘기예요. 태엽을 다시 감아줘야 되는데 계속 풀려가지고 이제 제가 나오기 직전이다. 자, 이제 커스텀 나이 쉽습니다. 이거 별 3개를 얻으려면은 이걸 깨시면 돼요. 해볼까? 맛만 볼래? 방금 골든 프레디 지나갔어. 실화냐? 골든 프레디 어떻게 막냐고요? 불빛으로 비쳤을 때 복도 끝에서 저 친구가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가면 쓰시면 돼요. 아이씨! 너무 갑작스럽게 CCTV를 올려버렸어. 가장 난이도가 쉬운 거 이걸로 해볼게요. 자, 9버전 애들만 9버전 애들만 모아놓은 20인데 이거는 양옆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신버전들은 양옆에서만 오고 9버전들은 정면으로만 오기 때문에 양옆을 볼 필요가 전혀 없고. 뭐지?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한다고 양옆을 봐서 그런가 봐요. 아, 깜짝이야. 적당히 와라 얘들아. 적당히 적당히. 어메이징. 아, 이것도 은근 빡세구나. 에? 자! 6시 언제 와? 와, 이거! 야, 늦었다. 이거 확실히 늦었다. 난 죽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죽었습니다. 아이씨. 별 3개 여기가 정말 힘들구만. 말 나온 김에 다른 난이도나 해볼까? 5, 나이츠, 프레디, 4 해볼까요? 3는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고 4 해야지.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방법을 까먹어가지고. 그는 이 시간에 뭘 했을까? 그는 너의 방문을 또다시 잠가버리고 말았지. 하지만 무서워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무서운댕. 열어줘. 열어달란 말이야. 내일이 또다시 다가온다. 여기를 누르면 달려갑니다. 이건 100% 사운드 게임이라 말을 못해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제 문 쪽으로 달려가서 애들이 온단 말이야. 그때 불을 켜기 일보 직전에 소리가 나요. 수상한 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나는데 그 소리 듣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치, 숨소리가 나는데 불을 켜면은 죽는 거고 조용히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이 이게 보면 잠금쇠가 없어요. 어린이 방이어서 그래요. 아이 방이어서. 아, 그리고 뒤는 가끔씩 확인해서 프레디 인형이 정립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게임 소리 높여달라고? 감당할 수 있겠어? 이거 내가 삐끗 실수 잘못해가지고 야, 불 딱 켰는데 빵 나오면 님들 다 죽어요. 방금 소리 들렸죠? 하루가 지났군요. 이제 공포의 보너스 게임이 있습니다. 그가 또다시 숨었어. 잘 기억해두라고.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여기서 저 친구가 이 X자 표시로 올 건데 그 타이밍을 정확히 노리셔야 돼요. 이렇게 실패하면 게임 오버는 아니고 이제 이게 보너스 게임인데 잠깐만 나 집중 좀 할게. 아이고! 이거를 클리어하면은 2시간을 줄여줘요. 버티는 시간을. 근데 못 깼으니까. 방금 나온 애는 스프링 트랩은 아니에요. 그 애기잖아요, 애기. 플러시 트랩이라고 게임 초반에 아예 대놓고 설명해줘요, 이름을. 아, 복남이 숨소리가 여기서 나는 소리 같아. 나 지금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 복남이 숨소리가 다 들려, 지금.
아이고! 이제 폭시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야, 팔로우 하지 마! 시끄럽단 말이야! 어, 뭐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내가 귀가 좀 어두워진 건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네. 아니야, 내가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못 들었나봐요. 이게 소리가 헤드폰 끼고 들어야 겨우 들려서. 3시쯤 되면 아마 폭시 나올 거예요. 3시 됐을 때 제가 불 키면. 폭시가 팍 하고 나오니까 놀랄 수 있어. 지금 소리가 나는 건가 안 나는 건가? 아니네. 아니 소리가 좀 헷갈려. 이게 방해 공작이 있어 좀. 자 놀래지 마세요. 아직 안 나왔네요. 나오는 게 랜덤이라 이제 긴장해. 가장 빡치는 애요? 가장 빡치는 애는 따로 없고 빡치는 사운드는 있어요. 밖에서 차 소리 들리거든요. 소리 듣고 있는데 밖에서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프레디 소린지 뭔 소린지. 자 놀리지마. 아직 안 나왔어. 들어야 되는 소리가 뭐냐면 약간 비유를 하자면 과식하고 배가 꾸룩꾸룩 거리는 소리랑 비슷해요. 꾸룩꾸룩 이런 소리가 들려. 뭐야? 놀래지 마. 어 이거 위험해요. 지금 불 깜빡거리는 거 얘네 많이 쌓였다는 거거든. 아, 피 말려서 못하겠다. 4는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그냥 끝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아 근데 너무 피가 말려서 못하겠어. 역시 4가 제일 무서워. 내가 이번에 플러시 트랩 보너스 게임을 내가 깨면 계속하고 아니면 안 할 거임. 알았음? 지금! 지금! 아! 깨버렸어! 아! 깨버렸다. 아, 이러면 이러면 계속 해야 되잖아. 아, 실패할 줄 알았는데. 자, 됐군. 자, 지금 시간 보시면 2시죠? 참고로 여기서 죽어버리면 다시 12시부터 시작이니까 절대 깨야 됩니다. 자, 폭시가 들어왔어. 아이씨, 개 놀랐네, 진짜. 좀 꺼져줄래? 아, 자, 생긴 거 개무섭게 생겼네. 왜 그따구로 생겼냐, 얘가. 인형 일단 참 귀여운 애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후반 가면 보스전이 있거든요? 나이트메어랑 싸워야 되는데, 그거 공략 방법 까먹었어. 오케이. 자, 플러시 트랩 이번에도 못 깨면 언제든지 끄겠습니다. 플러시 트랩. 깨버리면 또 해야지, 뭐. 그만 울고 일어나. 걔는 너를 싫어해. 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해. 일어나야 해, 일어나. 지금이야말로 밖으로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서둘러야 될 거야. 나가. 나갔군. 플러시 토이 어디 갔니? 내 거는 스프링 번인데. 어쩌고 저쩌고 네 얼굴 사달라 임마. 이 밑에 쳐다보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 중입니다! 너 왜 울고 있니? 내 장난감 컬렉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니? 응! 파티에 가려는 거야? 모든 애들이 파티에 가려고 해. 아 잠깐만 너 반드시 가야 돼. 이거 너의 생일 파티잖아. 하하. 조심해. 이제 침대 밑에서 튀어나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튀어나오나? 침대 밑에서 침대 밑에서. 자 플러시 트랩 갑니다이.
너무 늦었군요. 죽었으니까 꺼야지.